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외에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주시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표현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엄청난 존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니 선악과 열매를 따먹겠다는 겁니다. 그 따먹는 동기가 뭐냐? 뱀이 이렇게 얘기해.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먼저 따먹었어요.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을 만큼 인간은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로마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래부터 우리는 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된 존재라는 뜻은 의존적 존재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원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살짝 배웠지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여기저기 계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무엇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 율법 없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안에도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찾거나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렴풋하게 인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예를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 강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얘기하는데 몰랐어요. 전혀. 나중에 이제 엠마오로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압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라지십니다. 그때 그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주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큐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쪽지 묵상을 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순리입니다. 이 같은 순리에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행위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신앙이 너무 인위적이진 않은가, 너무 내게 편의주의적이진 않은가, 너무 나 자신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에게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종교적 행위든 아니면 세속적 행위든 간에 그건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에 이르는 지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서 18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쌔며
간 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삶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매우 중요한 고백의 하나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했던 노력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무슨 죄책감이냐? 아, 죄를 안 지으면 당연히 이 죄책감은 구원이 아닌 사망에 이르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쪽지 묵상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매 순간순간 묵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쌔며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아, 정말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점점 관영해질 때마다 노아의 홍수에 이 땅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 언제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함부로 우리 자신이 합리화시키고 또 타당성 있게 변질시키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의식되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